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도 다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레이더 화면 보시면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옥천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되고 경북 상주와 문경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수 집중 시간 살펴보시면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0에서 150mm, 많게는 200mm 이상이고요. 전남과 경남 해안, 경북 북부 내륙에는 12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에는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큰 비가 예상되는 충남과 호남, 경남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고요.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면서 주말까지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